5월 사적지를 배우들과 함께 다니며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투어 프로그램 5월의 버스가 올해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5월의 버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버스는 광주 시티 투어 버스 일환입니다. 네. 네, 광주 100년 이야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코스인데요. 네. 네, 장소와 공연을 결합한 시티 투어를 의미합니다. 네, 세 명의 배우가 버스에 함께 탑승을 해서요. 네. 네, 지난주 첫 정규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올해 버스는 대학가요제 나가려던 K 그리고 들불 야학 교사, 네. 그다음에 윤상현 열사를 모티브로 한 주인공 배우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5월 사적지를 둘러보는 여행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네. 버스 안에서 네.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승객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이야기도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네. 어느 사적지에서 정차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유스케어 32번 홈에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네. 광천동 성당, 그다음에 광천 시민 아파트가 첫 정차지인데요. 네. 네, 대학생들이 모여 둘불 야학을 하고 윤상은 열사를 중심으로 투사회부를 만들던 곳이죠. 네, 다음은 엣 굳군 광주병원입니다. 네.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사의 연행대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끌려와서 네. 치료를 받던 곳이죠.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대인시장 지하도인데요. 네. 이곳은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이었습니다. 네, 주먹밥을 나누는 등 시민군에 대한 지원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네. 5.18 광장에 멈추었다가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 기록관이 정착 네. 지금 화면에서 네. 보이는 것처럼 음흠. 배우들과 그 현장에 함께 있고 네. 즉석에서 그런 연기를 또 그렇죠. 보고 하다 보면 그렇죠. 좀 더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 우리 팀장님께서는 음흠. 5월 연극 보신 것 중에서 이 5월의 네. 버스 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딘가요? 네, 저는 특히 대인시장 지하도에서 이렇게 주먹밥을 나누면서 했던 배우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대인시장 지하도 계단에 앉아서 양푼에 담겨진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때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밥알 하나하나가 네. 주먹밥이 되잖아요. 네. 그러듯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들이 주먹밥처럼 더 단단하게, 더 끈끈하게 80년 5월에 뭉쳐 나갔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좀 감동적이네요. 네. 밥알 하나가 뭉쳐서 주먹밥이 됐듯 음흠. 우리도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각자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네, 네. 그렇군요. 이 5월의 네. 버스 저도 좀 타보고 싶다는 그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나 신청 방법이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 누르시면 되는데 광주 네. 시티 투어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네, 일요일에 2회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네.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참가비가 있어요. 네? 만 원입니다. 근데 주먹밥도 먹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도요? 네, 네, 10월까지 네. 운행이 됩니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직접 이렇게 탑승을 했는데요. 동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일본 분들이 두 분 타셨어요. 일본인 분들. 네. 네. 이제 광주 시내 관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예약을 하고 타셨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결합된 버스 여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이렇게 5.18 이야기가 다소 딱딱하잖아요. 네. 네, 외지인에게 또 어린이에게 이게 5월 버스 여행 함께 하셔가지고 네. 이 5월 얘기를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버스 안에서 참여한 여학생이 이렇게 네. 울컥하는 모습이 방금 전 화면에 비쳤었는데 네. 그렇게 참 아프고 힘겨운 역사이긴 하지만 네. 이 80년 5월 광주를 잊지 않으려는 네. 관광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다큐투어리즘이라고 하죠. 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라던가 네.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아픔을 함께 이렇게 공감하겠다,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폴란드에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여행이라든가 네. 국내에서는 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제주 4.3 여행이라든가 네.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 그래서 광주는 곳곳이 다
다크 투어리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두운 역사 현장을 정면으로 직접 마주하고 교감을 한다면 아 다시는 이런 비극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 거고요. 아픈 역사를 기억을 해야 아픈 역사를 극복하라고 네.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투어 프로그램 5월의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의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